제 우리 중간고사 대비해서 요 제가 내준 과제 제가 풀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다고 했죠. 뭐 제가 얼핏 보니까 잘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좀 혼자서 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은 요거 오늘 하는 거 동영상 보시고 한번 작업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든 이러시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일부러 커맨드 창을 조금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자, 일단은 그 화면의 사이즈, 전체 이제 그 작업 평면의 사이즈를 먼저 지정해 주라고 했죠. 297,210입니다. RC 적당한 위치, 아, 적당한 위치 아니죠. 0,0. 그 다음에 지금 동적 입력이 켜졌든 꺼졌든 어쨌든 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297,210 엔터를 해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도화지의 사이즈가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mm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네, 옵셋 10 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름 사이즈 45, 15입니다. 그러면은 REC 스페이스바 하고 이쪽 구석, 오른쪽 위 구석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골뱅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5 하면은 이렇게 45, 15인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리고 과제에서 레이어 설정 같은 거 어떻게 하라고 제가 해놓은 게 있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과제에서 과제. 자, 외곽선은 아웃라인 레이어 흰색이고요. 가중치 0.2, 은선은 히든 레이어 노란색, 중심은 센터 레이어 초록색, 그 다음에 치수선, 치수보조선 빨간색, 치수선은 노란색. 일단 요 세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 스페이스바 레이어 특성 관리자가 뜨죠. 그러면은 여기 요 노란색 별 있는 아이콘 클릭하면은 레이어가 생깁니다. 여기서 레이어명을 아웃라인 레이어,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센터 레이어, 아웃라인은 흰색이고요. 가중치는 0.2로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히든선은 로드해서 히든 레이어, 히든 선 종류를 찾아줍니다. 히든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센터도 하나 마침 찾아봅시다. 센터도 이렇게 해서 얘는 히든 선, 그리고 히든은 노란색으로 하나 했죠. 그 다음에 센터는 센터색 선 종류를 하고 선 색깔은 초록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잠깐만. 선은 노란색. 네, 이렇게 하면은 레이어 설정은 끝났습니다.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좀 이따가 할게요. 자, 자, 일단 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일단은 그려보겠습니다. X라인으로 수직선과 수평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일단 우리가 요다 그린 다음에 요 도면 틀 안에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 오른쪽으로 좀 넓은 데로 빼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 전체적인 가로 사이즈가 144라고 했습니다. 얘를 옵셋해서 144만큼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치수가 좀 보이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냥. 빨간색, 문자는 노란색 하라고 했죠? 맞춤은 나는 50배 했는데, 여러분 컴퓨터에 맞게 잘 보이는 사이즈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전부 또 0으로 해서 닫기, 이제 144가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요선은 안쪽으로 75도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쪽은 이각이 69도니까 요각도 69도입니다. 그럼 수직선을 여기로 몇 도 들면 돼요? 21도만큼 회전시키면 되고 얘도 수직선을 15도만큼 회전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RO 해서 여기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5도만큼 회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21도만큼 회전하면 됩니다. RO 해서 여기서 21도만큼 회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전체 높이는 98이 됩니다. 옵셋 98 가지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은 필렛 기능을 쓰는 게 좀 편합니다. 다중 옵션을 키고요. 클릭 하면은 98 75도 69도 이렇게 됐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하면서 치수를 찍어가면서 틀리는 게 없는지 확인하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할 겁니다. 자, 요거 지금 그릴 수 있는데요. 요거 지금 오른쪽 끝에서 65만큼 들어와 있을 겁니다. 왼쪽 거는 왼쪽 끝에서 67만큼 와 있고요. 자, 엑셀. 자, 수직선을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요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클릭 막 갖다 놓을 때 요 끝에 모서리 갔는지 여러분들 확인하면서 그림을 그리십시오. 자, 요거는 오른쪽 끝에서, 자, 메모장 대볼게. 헷갈리면은 메모장 대보십시오. 이렇게 쫙 대보면은. 자, 오른쪽 끝에서 65만큼 이렇게 들어와 있죠? 얘는 봐봐. 왼쪽 끝에서 67만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서 65. 옵셋. 65. 얘는 67.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걸 이렇게 선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 트림으로 중간에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필렛 다중이로 이렇게 선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수직선은 요거 어차피 좀 평면도 그려야 되니까 요건 남겨둘게요. 자, 보자. 사이즈가 얘는 67, 65. 맞죠?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한번 틀리면 나중에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 자, 그리고 왼쪽 사다리꼴은 높이가 98이 아니고 64입니다. 64. 그러면은 얘를 옵셋해서 64만큼 옵셋한 다음에 다시 필렛 다중 키고 선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네. 이렇게 높이 65도 있는데 왜 65지? 아, 보세요. 이렇게 클릭을 조금 잘못하면은 이런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서 체크를 하면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요 사각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각형도 지금 그려버리겠습니다. 높이가 여기서부터 20만큼 올라가 있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를 20만큼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요쪽 사다리꼴에 붙어 있죠? 이쪽 사다리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익스텐드로 EX로 이렇게 연장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요 폭을 모르는데요. 요 폭을 모르죠. 폭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메모장 대보면 됩니다. 여기 요쪽 벽에서 27만큼 옵셋돼 있다네요. 그죠? 여기서 27만큼 그 27만큼 옵셋하면 되지. 옵셋 27만큼 이쪽으로 옵셋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높이 모르죠. 이 높이 모르는데 이 높이도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메모장을 갖다 대보면은 됩니다. 예, 바닥면에서 25만큼 올라가 있다네요. 그죠? 대보면 돼. 바닥면에서 25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얘를 바닥면이 아무거나 없어도 25만큼 이렇게 올려주고요. 익스텐드로
연장해주고, 필렛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요 사각형도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선두 개가 지금 히든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든 레이어로 요 선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지금 선이 하나인데, 요두 개로 쪼개줘야 됩니다. 저번에 했던 브레이크 명령으로 첫 번째 점을 선택하고, 교차점을 두번 클릭하면은 요거는 이제 히든 레이어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안 보이죠? 히든 선이 안 보이지? 근데 이 상태로 내면은 내가 감점시킬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LT, 라인 타입 LT 명령을 해서 전력 축적을 한 10배 정도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보여야 돼. 10배 정도 키우면. 자, 그 다음에 지금 요선도 두 가닥으로 나눠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두 번째 뺨 트림으로 자르고요. 다시 선 그리기로 이렇게 선 그려줍니다. 네네. 박경수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잠깐 중단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요. 이렇게 선을 트림으로 지운 다음에 다시 이제 선을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 얘를 이렇게 히든 레이어로 바꿔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선 아직 몰라. 이선 아직 모르기 때문에 좀 이따 그리겠습니다. 좀 이따 그리는 걸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측면도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면도는 대강 그렸으니까 측면도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수는 이렇게 그냥 치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은 치수를 방금처럼 이제 일일이 선택해서 치우지 말고 치수를 하나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유사 선택이라고 있거든요. 유사 선택 누르면은 선형 치수는 다 선택이 됩니다. 지우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유사 선택하면 각도 치수 선택이 됩니다. 지우면 되죠. 자, 이 수직선은 그냥 나중에 평면도 그려야 되니까 냅두고요. 자, 측면도를 그려야 되니까 옆으로 측면선을 뽑아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측면도도 수직선 하나 그려주고요. 전체 폭 우리가 모르는데 전체 폭은 이제 평면도의 높이하고 똑같겠죠. 왜, 얘가 이렇게 싹 회전하면 얘니까. 그래서, 얘 폭은 103일 겁니다. 103만큼 옵셋할게요. 옵셋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지금 X 축하고 114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90도 선에서 24도만큼 회전하면 되겠죠. 얘를 24도만큼 회전하겠습니다. R로 하고, 여기서 24도만큼. 회전한 다음에 필렛으로 다중 옵션 키고 선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각도를 재면은 이렇게 114도가 나오죠. 바닥 너비는 103을 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요 안에 지금 요 사각형들을 우리가 지금 그릴 수 있나? 요 치수를 참고해서 그릴 수 있긴 한데, 요 치수를 참고해서 그릴 수 있긴 한데, 요거는, 요 평면도를 먼저 그리고 그리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치수를 보고 하면은 너무 헷갈리니까, 요거부터 먼저 그릴게요. 자, 측면도 요거만 그려놓고, 평면도. 자, 평면도 그리기 전에 우리가 측면도를 먼저 그려놨기 때문에, X라인으로 45도 선을 적당한 위치에,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은 위치에다가 하나 45도 선 그리고요. X라인 V로 전체 외곽선을 잡아주고, 이렇게 수평선을 날립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죠. 필렛 다중 옵션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 이제 지워줍니다. 썼으면 다 지워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트림으로 절단 모서리 기능 켜서 바깥선 이렇게 두개 지우겠습니다. 자, 요건 형태는 결정이 됐어. 그러니까 요선이
바로 보면 요선이 될 겁니다. 요선. 근선. 자, 이제 쭉 제일 오른쪽 요거 사각형 그릴 수 있죠? 사각형 XL V 그래서 오른쪽 사각형 여기다가 선 그은 다음에 필렛 다중이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선 우리가 그릴 수 있죠. 바로 요 모서리 아니까 XL V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선이 되고 라인으로 여기서 구석탱이로 하나 그려주고요. 요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트림으로 선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트림으로 선 정리하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냥 라인으로 선 두 개 그은 다음에 참고선을 그냥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게 편한지는 여러분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왼쪽 쬐깐이 여기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XL V 해서 제일 왼쪽 사각형 여기다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34만큼 옵셋한 게 요선이고요. 62만큼 옵셋하면 이선이 됩니다. 자, 얘를 자 헷갈리니까 얘를 카피로 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옵셋 34에서 그냥 여기서 옵셋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렛으로 이렇게 선 연결해 보면 됩니다. 얘도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요 높이가 62입니다. 옵셋 62 해서 이렇게 보내요. 자, 요 약간 차이가 있죠. 요거 필렛으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요쪽으로 보내갖고 요 사각형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XL 이렇게 해서 자, 중요한 건 하나씩 차근차근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 지금 노란 선에 이제 외형선이 잡혔죠. 보면은 이게 100도입니다. 요 선이 100도니까 요게 100도라는 뜻이고요. 90도 선에서 10도만큼 회전하면 되겠죠. 얘를 10도만큼 시계 방향 회전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0도만큼 회전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전체 높이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요 높이가 이 높이 메모장 이렇게 갖다 대면 요 높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높이로 보내주면 되죠. 위치 해서 필렛에서 샵 정리해 준 다음에 트림으로 밑에 거는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다 뭐다? 얘가 이렇게 히든 레이어 바뀌면 되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 모서리 알았으니까 요 모서리 알고 자, 우리가 방금 그렸던 요건 지우고요. 자, 요 모서리에서 우리가 그린 모서리에서 이 두 개 모서리에서 자, 수평선 딱 그려주면 요거 선이 나오죠. 자, 그냥 라인으로 해보겠습니다. 라인으로 이렇게 위치를 아니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참고선은 그냥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그건 딱 얘만 남죠. 자, 그러면 얘 그랬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사각형 완성하면 됩니다. 중간 사각형은 지금 요 높이 알고요. 요 높이 알고 그 다음에 요 위치는 여기서 30만큼 떨어져 있답니다. 요거 그릴 수 있네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가 옵셋 30만큼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선은 어딥니까? 메모장으로 한번 여러분이 갖다 대보면은 요 밑에 라인이 요 라인이 여기입니다. 라인 이렇게 갖다 대보면 그렇죠? 자, 그럼 XL H 해서 여기 갖다 놓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6만큼 올라온 다음에 55도 선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자, 요 옵셋 하겠습니다. 옵셋 26만큼 옵셋 하고요. 26만큼 위로 옵셋 하고 X 라인으로 55도 선을 하나 그어주면 되겠죠. XL
A 55도 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탁 그려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높이 또 알죠? 전체 높이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마름모가 그 사다리꼴이 그려져야 되는데 제일 오른쪽 선은 어디냐면 요 끝하고 만납니다. 끝하고 만나는 점. 자, 끝하고 엑셀 V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립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사다리꼴 필렛 다좀 키고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얘만 남죠. 얘 필요 없으니까 얘 지우면 되고요. 됐죠? 자, 그럼 이 선도 보면 여기 지금 브레이크 하거나 트림하면 됩니다. 브레이크 할게요. BR 베이스 하고요. 아무 요 선에 아무 위치 클릭하고 첫 번째 좀 옵션 키고 교차점 두번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든 레이어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 중간에 요 사각형만 그리면 되죠. 엑셀 V 해가지고 위치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알려줍니다. 수평으로 이렇게 세개 그어주고 그럼 결국에는 요 사각형만 일단 남죠? 그러니까 트림으로 절단 모서리 그냥 키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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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지워줍니다. 절단 모서리 기능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 이렇게 하면은 요선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요선이 지금 우리가 그렸던 지금 이 선이 되고요. 이 선이 되고 요선이 지금 이 선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만나는 지금 요 끝선을 우리가 그렸는데 요선은 우리가 몰라. 선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요 자리. 두 개의 마름모가 만나는 자리, 요 자리입니다. V 하면은 요 자리죠.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꺾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트림으로 지우면 됩니다. 트림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필렛으로 트림으로 또 지우고 이렇게 다 지워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 정리가 됐고요. 그럼 지금 요선 두 개가 또 히든 레이어로 바뀌어야 되네요. 그럼 브레이크 기능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림을 또 써보겠습니다. 트림으로 요거 지운 다음에 다시 라인을 그리는 거죠. 히든 라인.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 끝났죠? 요거 끝났습니다. 요거. 네. 끝났고, 평면도 끝났고요. 정면도에 지금 요 짝대기 하나 그려야 됩니다. 요 짝대기 어디냐면은, 면모장대 보면은 요 위치입니다. 요 사다리꼴에 요 모서리. 위치로 이렇게 보내준 다음에 요거만 남죠? 트림에서 절단 모서리 기능을 켜서 이렇게 해주면 다 정리가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다 그렸죠. 다 그렸으면은 위에 지금 평면도에서 지금 요 반원을 그리는 게 남았습니다. 반원이 반지름이 26입니다. C 스페이스바 하고요. 반지름 26.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선두 개를 지워줍니다. 그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을 쭉 내리면 이제 이 선이 되겠죠? 그 높이는 42레입니다. 엑셀 V 해가지고 얘를 옵셋해서 다시 이만큼. 그래서 필렛과 트림을 적당히 써가지고 이렇게 선을 완성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요 모서리 그래서 위로 선을 보내가지고 요거를 그려야 됩니다. 요거 그래가지고 트림하고 절단 모서리 기능을 켜서 위에 거 지워주고요. 요거는 필렛으로 선 이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얘가 지금 점선입니다. 요거 브레이크로
첫 번째 점 옵션 키고 요 점, 요 점 하면은 구분이 됩니다. 얘도 히든 레이어 바꿔주면 되죠. 됐습니다. 자, 요거 완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이쪽에 이제 그리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요 같은 경우는 요 높이와 요 끝점 정도만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으면은 그냥 맞는 걸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러면은 모두 A++ 줄 수 없으니까 정석대로 그리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셀 위치는 요 위치, 요 위치 H로 요 위치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적당한 스플라인 선으로 네, 이렇게 해서 트림 절단 모서리 기능으로 선들을 이렇게 지우고 얘는 이렇게 필렛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네, 자 요렇게만 돼도 내가 요 높이가 같은지 요 끝 위치가 같은지 요것만 볼 거기 때문에 요 높이 요 끝선이 맞는지 확인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은 다 됐습니다. 됐고요. 정석대로 완전히 프레임대로 간다 할 때는 익스텐드로 요 선을 연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X라인 쭉 그은 다음에 여기도 알려주고요. V로 여기도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타원 타원 기능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점 요점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선을 정리해줘야 되겠죠. 절단 모서리 기능 키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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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태를 이루는 선들을 절단 모서리 기능으로 활성화한 다음에 잘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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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자 요게 이제 만점짜리입니다. 네, 만점 5분 만점짜리. 자, 다 됐으면은 요거 지워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났고 자, 이제 원래 이제 요 선들을 아웃라인 레이어로 바꿔주기로 했죠. 그러면은 뭐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됩니다. 히든 레이어를 요거 지금 꺼버리면 히든 레이어 안 보여. 그러면 요거 다 선택한 다음에 아웃라인 레이어로 바꿔주면 되죠. 전에 번도 말했지만 0.2로 하면은 선 가중치 켜도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 출력하면은 이제 좀 표시가 나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히든 레이어 이렇게 켜주면 히든 레이어 다시 보이죠. 저거 하는 하나 팁입니다. 자, 끝났으면은 자, 여기 다 끝났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도면 틀에다가 이제 옮겨주면 됩니다. 옮기면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안 보여.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면은 도면에 스케일 2분의 1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도면 틀을 두 배로 확대하면 됩니다. 여기서 두 배로 확대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move로 해서 이렇게 갖다 놔줍니다. 치수 놓고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잘 분배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얘는 약간 이렇게 당겨주고 얘는 약간 F8번을 키면은 조금 이렇게 수직으로 똑바로 내려옵니다. 자, 다 됐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도면 명을 붙여줘야 되겠죠? 아, 치수 먼저 입력하죠. DLI 해서 치수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7. 난 글자가 너무 크니까 좀 줄일게요. 아까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30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 요정도, 요정도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가 65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5인데 옆에 그 선하고 똑같이 하고 싶으면 옆에 선 위치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럼 높이가 똑같아지죠. 그 다음에 높이 103 이렇게 103 요 치수 스타일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 글자가 수직인지 수평인지 요거는 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각자 편한 대로 하십시오. 여기 지금 요 선 하나 빠졌네. 라인으로 센터 선 하나 그려야 됩니다. 요거 두 개는 이제 센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센터래요. 보이죠? 이렇게 완전히 붙이는 좀 센스가 없어 보이니까. 자, 자, 요게 요 선이 이제 직선으로 보이는데 요거 일점태선으로 하고 싶으면은 선축적이 좀 커서 그렇거든요. 요 센터선만 마우스 오른쪽 두 개 선택해서 특성 해가지고 축적을 조금 줄여주면 됩니다. 0.5 정도 줄여볼까? 네,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전역으로 바꿔버리면 이 히든선 축적까지 바뀌어버리니까 요거 두 개만 지정해서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 요거 27 요 정도는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는 게 더 보기 좋죠. 그 다음에 34, 62 그래서 여기서까지가 34. 자, 여기에서 바로 내려올 때는 DCO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선이 좀 예쁘게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 DRA, DRA 한 다음에 반지름 입력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DRI 전체 폭 144 높이 여기 DCO 하면은 연달아서 연장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RI 하면은 이렇게 또 DCO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 DCO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할 때는 DBA 하면 됩니다. 네. DBA 하면은 이전 치수에서 전체적으로 높이 빼는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DAN 각도 69도, 그 다음에 각도 75도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면 되고요. 측면도 DRI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그 다음에 DCO 하면은 이렇게 보시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안으로 좀 넣어주면은, 네, 그 다음에 좀 도면 보기가 편하죠. 그 다음에 DAN 해서 100도 보시해주고 해서 30, 65도 이렇게 하면은 치수 표기가 끝났습니다. 자, 라인으로 선을 하나 쫙 그어주고요.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그리고요. 탑 스케일 2분의 T 하면 됩니다. 그래서 깊이 맨 처음 스케일로 키워주겠습니다. 50배 적당하네요. 탑 하고 카피해서 스케일 스케일로 다시 0.5 정도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중간 정렬하면 좀 편합니다. 여기 지금 글상자가 이렇게 커졌는데 중간 정렬을 하면은 편한 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카피를 하잖아요. 카피를 했을 거 아니야. 카피를 했으면은 글자 수가 바뀌어도 이렇게 중간을 유지할 수 있거든. 근데 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8번 해서 이렇게 할까? 네, 10번 여러 줄 문자를 하든 뭐 한 줄 문자를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글자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니까. 자, 됐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다른 레이어 다 꺼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영문 레이어 그 그러면은 지금
요거 지금 요거 토양선은 아웃라인 레이어로 됐습니다. 아웃라인 레이어 됐고요. 그 다음에 별도 그 명기가 없는 거는 아웃라인 레이어를 하면 너무 두꺼워져 버리겠지, 사실. 너무 두꺼워져 버리기 때문에 요런 선들이 너무 두꺼우면 보기가 사실 안 좋습니다. 요런 선들이. 그래서 요 다른 레이어는 0번 레이어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채점에서는 내가 하지 않을게. 요거는 그냥 뭐 아웃라인이든 0번이든 이게 도면과 상관없는 것들은 내가 무슨 레이어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크게 감점을 하든 뭐 하지 않을 거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요 형태 그리는 거, 치수 넣는 거, 레이어, 그 다음에 치수 스타일 수정하는 거 됐죠?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하면서 지금 한게 35분이 걸렸는데 뭐 작업하면은 1시간 안에 충분히 할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측면도 정면도 평면도 세 개를 그리기 때문에 그리고 세 개가 다 관련이 있어. 서로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나게 막다 그려놓고 나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치수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면서 또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메일을 보내거나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